살아있음에 도전하라 싶고 8일 공개합니다. 이번에 소개할 도전은 물놀이 마니아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 두셔야 할 곳입니다. 스페셜한 도전인 만큼 우리는 워터파크가 아니라 산으로 갑니다. 오, 뭐야? 와, 길다. 아, 저 워터슬라이드 아니에요? 아니, 워터슬라이드도 사실 스릴이 장난이 아닌데 저렇게 빨리 가는데 물까지 팍팍 튀면 더 무섭거든요, 사실. 자, 중국으로 가보시죠. 중국 저장성 리수에 위치한 산악 투명 워터슬라이드. 재밌겠다. 보트를 타고 출발해 슬라이드 첫 구간부터 래프팅까지 즐기는 코스인데요. 보통 워터슬라이드 타면 몇 분 내에 내려야 하잖아요. 네. 하지만 이 워터슬라이드는 소요시간이 자그마치 1시간. 워터슬라이드의 길이가 무려 약 2.7km로요. 세계에서 가장 긴 워터슬라이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. 아니, 커브만 저게 몇 개예요, 지금.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이네. 이 워터슬라이드를 타는 순간 나 돌아갈래! 하고 암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. 일단 워터슬라이드에 탑승했다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돌이킬 수가 없고요. 무엇보다 최고 속도가 시속 32km입니다. 우와. 아주 빠르게 하강하는데 슬라이드 구간이 투명해서 그 아찔함은 배가 되는데. 근데 이럴 줄 알았어. 이게 무섭다니까, 이게 보니까. 아우 근데 진짜 타보고 싶다, 저. 근데 예전에도 한 기자님께서 두바이 워터 슬라이드 타셨잖아요. 그렇죠, 탔죠. 아, 근데 이게 얼마나 짜릿할지 좀 궁금합니다. 그래요. 그런 의미로 도전해보세요. 그래요. 여행 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전 기자랑 같이 가서 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